안녕하세요. 리뷰인 이기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었던 베이스어스의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를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나 충전을 할 때에는 세워놓기가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관과 충전이 좀 더 편리하면서 다양한 노즐까지 갖추어서 핸디형이 아닌 진짜 가정용 진공청소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베이스어스의 H5 가정용 무선 진공청소기 제품입니다. 함께 보시죠. 깔끔하고 큼지막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2021 디자인 어워드도 수상을 한 제품입니다. 개봉을 해보면 베이스어스의 휴대용 무선 청소기 H5 본체와 메인 노즐, 침구 노즐, 틈새 노즐, 연장봉 2개, 충전 어댑터, 수납함, 사용설명서, 추가 필터가 들어있고 국내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20V 돼지코도 추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올인원 수납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소개해드린 모든 구성품을 깔끔하게 분류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어댑터를 수납함에 연결해주면 청소기를 꼽기만 하면 바로 충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납과 충전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을 해주고 있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A3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울 수는 있지만 쉽게 쓰러지고 충전 시에는 또 눕혀서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한 점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본체는 블랙 색상으로 이전 제품처럼 메탈 소재를 바탕으로 매우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비슷하면서도 살짝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의 A3 제품이 먼지통이 굉장히 작아서 살짝 불편하였었는데요. 하단 본체가 조금 짧아지고 상단 먼지통 부분이 좀 더 길어져서 먼지통의 크기가 좀 더 커진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노즐 연결부도 살짝 달라져서 이전 제품과 노즐을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가운데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1단, 한번 더 누르면 2단 강력 모드로 작동을 하고 한번 더 누르면 전원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단 흡입구를 잡고 돌려서 분리하게 되면 안쪽에 먼지통과 필터가 있어서 분리하여 청소가 가능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필터와 내부 헤파 필터가 이중으로 탑재되어 있어 미세먼지도 99.7% 이상 제거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헤파 필터는 세척이 가능하니까 깔끔하게 청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을 살펴보면 1단일 때 11,000PA, 2단일 때 16,000PA의 흡입력으로 이전 제품이 15,000PA였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음도 비교를 해보면 A3는 1단과 2단의 차이가 커서 좀 날카로운 소리였다면 H5는 1단과 2단의 소음 차이가 심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충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납함에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해줄 필요 없이 수납만으로 충전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납함에 꼽지 않고도 측면에 있는 USB-C 포트에 직접 연결해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QC 3.0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사용시간은 1단으로 30분, 2단으로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청소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두 번째 큰 장점은 다양한 노즐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3개의 노즐과 2개의 연장관으로 조립 시 6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품이 핸디형 청소기로만 간단하게 사용 가능하였다면 이 제품은 크기는 작지만 다양한 노즐과 연장봉까지 연결하게 되면 일반적인 가정용 무선 진공 청소기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닥 청소용 노즐과 연장봉 2개를 사용하면 성인 남성도 스탠딩 상태에서 구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고 천정과 같은 높은 곳, 구석구석까지 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침대 노즐을 사용하면 매트리스 표면에 매끄럽게 밀착되어 천에 있는 진드기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이전 제품이 686g이었는데 이 제품은 633g으로 좀 더 가벼워져서 어린아이들이 들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무게로 가볍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그동안 이전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했던 점을 깔끔하게 해결해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충전을 하기 위해 수납함에 꼽아줄 때 흡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꼽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툴들을 항상 다 분리하고 꼽아야만 했습니다. 흡입구를 위쪽으로 만들어서 거치할 수 있었다면 자주 사용하는 툴은 그냥 꼽아둔 채로도 충전이 가능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스어스의 가정용 무선 청소기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베이스어스 H5는 이전 제품의 불편했던 점을 싹 개선하고 다양한 노즐을 추가하여 핸디형 청소기가 아닌
가정용 일반 진공 청소기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세컨 청소기로 가볍게 사용을 하기에도 좋았고 원룸이나 작업실, 사무실 같은 곳에서 메인 청소기로도 가볍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성능도 좋은 무선 청소기를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